추억으로 남기고 금방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인형의 꿈 신청하셨던 건 기억이 나는데 참 재미 많아요. 589 장경이 8시 15분으로 이동하셔도 잘 들을게요. 저는 신청해요. 잠시나마 친구가 되어줘. 와, 이제 저녁이 돼요. 이정예님, 이수만의 행복 신청해요. 흥바 듣다 보면은 언니 목소리에 상쾌한 좋은 사람들 듣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행복해지곤 했죠.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두 곡 정도 나갈 수가 있는데 제가 또 예전에 일기예보를 했었잖아요. 저보다 누나이신데 목소리는 소녀 같아. 놀라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여보는 제가 그 자리에 지켜볼게요. 대단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있어요. 357님은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오늘 여행 가고 싶어요. 357님은 그때 가족하고 심었으면 나무 프리즈 안에 있고 여러 곳에 쓰이잖아요. 시인과 청자 노래 듣고 싶다 싶고요. 들복하님은 흥바람 이별이라니. 지금 운전 중이니까요. 예, 좀 이따 하세요.
아주 괜찮아질 때까지 오래오래 좀 받아야지만 효과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자, 6282님, 밖에는 꽃들이 노란 꽃, 하얀색 꽃들이 춤추고 있어요. 하시면서 저는 방송 들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이혜경님 해주셨고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날씨입니다. 항상 혼자 일하는 시간 힘내라고 좀 전해주세요. 신난 기간 아주 괜찮아질 때까지 오래오래 좀 받아야지만 효과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자, 6282님, 밖에는 꽃들이 노란 꽃, 하얀색 꽃들이 춤추고 있어요. 하시면서 저는 방송 들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이혜경님 해주셨고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날씨입니다. 항상 혼자 일하는 시간 힘내라고 좀 전해주세요. 신난 기간 말머리에는 전화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목소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뚜따 퀴즈 준비하고 있는데요. 노래 좀 띄워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김수철, 나도야 간다. 희망내나 노래합니다. 아가 같은 그대여.
전교 학번 9000 발음이며 좌회전입니다. 됐다. 잠시 후 도봉역 강릉역 좌회전입니다.
오늘은 한식날이자 식목일입니다. 공기가 참 깨끗하네요. 아들들과 옥천에 묘목 사가지고 살아가지고 여기도 벚꽃축제 갈 예정입니다. 며느리와 손자들 사진 좀 많이 찍고요. 멋진 추억 만들기 할 겁니다. 0254님의 꽃나들이 주셨습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벚꽃축제 사람들 참 많을 텐데요. 그렇죠? 네,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7887님 저희 마을에도 개나리 벚꽃이 참 예쁘게 폈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꽃대거리네요. 여기는 일원동입니다. 먼 곳에 가지 않아도요 벚꽃 향기에 젖어봐요. 벚꽃 천국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방송 멋진 두유. 그리고 동기님 2273님 김은서님 여기는 경기도 가평인데요. 여기는 개나리꽃은 피고 살구꽃은 아직 안 피고 아직 벚꽃은 피지 않았다고. 다 죽지 않았어요 라고. 그러면 피어가지고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요. 가평이면 피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9454님 제가 있는 교정에는요 개나리 벚꽃 상수유 목련과 꽃망을 맺은 연산원까지 꽃잔치 말 한마디 그대로 우와 우와 또 4053님 어제 동네 시골길을 다녔는데요 이름도 모르는 꽃들이 울고 불고 꽃대보를 이루었습니다. 이름난 축제가 아니더라도 시골은요 온 동네가 꽃축제를 벌입니다. 그냥 좀 떠나도 행복하네요. 4053님의 동네 꽃 소식 그렇습니다. 멀리 이름난 좋지만 동네 마을은 손 닿는 눈이 가는 그 가까운 곳도 지금 꽃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잔치 시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고 앞서 드린 뚝딱 퀴즈 정답은 이거예요 하시면서 이것을 튀겨놓은 듯 벚꽃이 만발한 한식날입니다. 따뜻한 날씨가 5월의 한가운데인으로 행복합니다. 4414님의 사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7078님의 신청곡 한 곡 띄워드릴게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오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펄 시스터즈입니다. 커피 한잔.
피곤하니까 영화 웨이컴 투 동막골이 생각납니다.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팝콘도 좋고 강냉이도 좋습니다. 네, 부탁퀴즈 정답이 바로 팝콘이었죠. 흐드러지게 핀 벚꽃 보면 팝콘이 탁 터진 것 같은 느낌 정말 들어요. 저희 집 앞 중랑천에도요 흐드러지게 피었을 텐데 아직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운동은 그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7562님, 그리고 세가족으로 7670님, 팝콘 재료 사서 렌저랜드에, 전자렌지죠? 전자렌지에 튀겨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김선생님, 5316님, 우리 일상생활도 벚꽃처럼 화사한 나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팝콘처럼요, 살림도 좀 불안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 말 저도 공감합니다. 그냥 뻥뻥 튀겨져가지고요, 네. 불어났으면 좋겠네요. 5316님. 자, 한번 선정합니다. 정말 벚꽃나무를 올려보면 팝콘이 송이송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해주신 606077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식목일인 4월 5일 방송이죠. 네, 4월 5일 화요일을 세 글자로 정의하라면 저는요, 예쁜 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불러보면 꽃이 우리를 반기니까 말이에요. 분홍, 빨강, 노란색들의 꽃들이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색감이 주는 즐거운 아우성. 예쁜 꽃을 볼 수 있을 때 마음껏 보시기 바라면서 이 멋진 광경을 다시 보려면 또 1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동의 2시에 휴게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기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끝곡은 7047님의 신청곡입니다. 박상규가 노래합니다. 친구야, 친구! "새로운 아들 제천함 조리병 이병 이남정입니다. 처음 이곳 제천함으로 전입했을 때에는 제가 하고 있는 조리 업무도 굉장히 힘들게 느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다는 어쩌면 경험하기 쉽지 않은 일도 나름 즐기고 있습니다. 지난 휴가 때 부모님께 밥을 해드리려고 했지만 쉬라고 하시면서 집안일도 못하게 하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 중 지금도 근무 안 들어가고 공부만 했는데 그대의 부모님께 생각해 보시는 죄송한 마음을 들었지만 앞으로 휴가 때 부모님께 집에 있는 집안일을 도와 호소하겠습니다. 가수 이동 씨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그
소설을 읽을 때 실화 다큐멘터리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실감 있게 그렸고 그걸 읽으면서 막 숨을 죽이면서 읽을 정도였는데 다 읽고 나니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뭐가 그러냐?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작품을 검색해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서점이나 도서관이나 가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으로도 한번 나왔던 걸로 아는데 저는 애니메이션은 못 봤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 오늘이 식목일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신뢰받는 혁신강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의 팬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진행하는 이계진입니다. 오늘 한식이자 식목일이죠. 어제 어떤 청취자의 그 문자를 보니까 오늘 한식을 맞아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싶다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찡한 사연이었죠. 한식은 예로부터 조상을 찾아서 제를 올리고 성묘를 사초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중요한 어떤 명절에 속했다 그럽니다. 지금은 뭐 이름만 남아있지만 오늘이 또 식목일인데 서울 유관순 열사 추모공원에서 아주 뜻깊은 식수 행사가 있었다는군요. 유관순 열사를 추모하는 식수 행사는 그 흙을 유관순 열사가 태어난 성가에서 가져왔고 심은 나무는 소나무인데 이 소나무는 유관순 열사의 고향인 천안시 병천에서 기증을 받았답니다. 병천. 우리식 그 토속말로는 아우네, 그쵸? 아우를 병자, 내천자. 그 병천. 아우네가 막 먼저인데, 일본 사람들이 병천이라고 고쳤을 겁니다. 이태원에 있는 유관순 열사 추모공원은 과연 어떤 곳이냐? 유관순 열사가 순국하신 후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돌려보내지 않았겠죠.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마 이태원에 그 공동묘지 지역이 있었나 봅니다. 그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을 시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막 묻어버렸겠죠. 매장했었는데. 그런데 일제가 그 일대를 군용기지로 조성하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이장이랍시고 묘를 파헤쳐서 옮겼겠는데 그 통에 유관순 열사의 묘지까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해가 망실됐겠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유관순 열사 추모 식수를 통해서 유관순 열사는 물론이고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의 뜻을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선거를 앞두고 참 수많은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약한 일자리 창출 공약 그 일자리 개수를 모두 더해봤다죠. 이번에 1100만 개가 나오더라죠. 그럼 뭐 대한민국 다 취직하고도 남는 거죠.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유관순 열사처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적 정치인이 누구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4월 5일 화요일 국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군가로시다. 나라 지키는 마음.
나라도 못 가랴 나라 위반이 꽃이라는 빙가가 최근에 저는 부쩍 좋아졌어요. 한번 말씀드렸죠. 덕분에 날 시가 행진하는 군인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이 노래가 그렇게 어울릴 수가 없어요. 어떤 합창단이 불렀나 알아봤더니 MBC 예술단 합창단이 불렀던 젊음의 불꽃이었습니다. 국방의 프레임을 녹화를 시작합니다. 60대다라고 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요.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될 연령대로는 인간가에 질투란 일종천 지구도 빙 저는 국가가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 주지 않는다면 이 여러 가지 경제적 격차가 있는 이 부분은 그렇게 세월을 가는 후에 발생하게 정답던 옛 동서
Thank you.
중간에서 그리프 모자 나온다든지 중간에 배가 나온다든지 하는 극적 효과도 없는데 사기를 구형하고 어떻게 알았어? 동탄 이신도시